어떻게 봤대 이걸? 죽어! 머리만 내밀어봐 죽여버리게. 아, 새끼야. 아프다. 그렇지 마. 아, 그렇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야, 씨, 아프다. 헛. 좋았어. 가져. 아, 아. 아니 안 죽었냐? 아직 안 죽어. 아니 갑자기 공격이 없길래 난 끝난 줄 알았지. 그래. 요 앞이야.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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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드럽잖아 그거는 시기야. 야. 크루타는 아니지. 뭘 맡아 니가? 어? 니가 뭘 맡아? 거기서 좀 나오지 그래. 나와. 어?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 때문에 새끼가. 예, 제가 무기를 쓰는데 잘 안 써요. 어. 갖고 있는 것도 잘 안 써.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아, 누구냐? 일단 내려가. 일단 내려가. 일단 내려가. 씨알. 아니, 너무하잖아 이건. 올라가라니까 이씨. 저기 위에 나타나가지고 개새끼다. 개새끼다 그냥. 너만 폭탄 쓸 줄 아냐? 나도 쓸 줄 안다 이 새끼야. 어? 너만 쓸 줄 아냐? 나도 쓸 줄 알아 이 새끼야. 여기 감히. 저 한 놈 때문에 죽어가지고. 씨. 맞아. 왜 내 앞길을 막냐. 막지 말라 새끼들랑. 좋아, 올라가고 점프. 야, 근데 이 가는 길이 요렇게 힘든데, 어? 알렉스는 도대체 어떻게 왔지? 자, 이제 스킬에서 이제 암, 뭐지? 싸움꾼에서 이제 요거 회피처치 기술 마스터. 거의 대부분의 적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빼기를 갖고 뭐야, 뭐, 뭘 착용하고 있든 무조건 죽일 수 있어요. 아, 부족하네. 27 정도가 부족하다. 좋아, 가자. 팟은 바로 올라갈 수 있죠. 좋아, 인듀런스 호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보스를 만나지. 어, 중간 보스. 아니, 알렉스는 도대체 어디? 뭐야? 끝난 거야?
로마 들켰네. 어, 잘 가시고. 이제 요 뚝배기를 어떻게 조지는가 하면 요렇게 조지는 겁니다. 막 이렇게 조져도 돼요. 이렇게 조져도 돼. 어, 조져도 돼. 어, 조져도 돼. 어, 이거 다 피해. 어? 자, 마무리 일격. 헤드샷. 가세요. 하세기. 얘한테 그 좀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야, 쉬운 구간에서 뒤지고 여기에서 안 죽으면 좀 이상하지 않? 오케이. 좋아, 이제 로프 등강기를 획득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뭐 이제 강력하게 당길 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요걸 써가지고 당길 수 있죠. 야, 팅 하면은 뭐가 날라오고. 와장창 거의 개쓰레기. 점프가 가장 어려운 게임. 예, 그 맞아요. 나 점프 잘못하다가 여러 번 죽었어. 분명히 이 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매끈한 피부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내 피부는 이거 얘기하다 죽여줘야 저건 재밌지. 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조지르고 다시 왔습니다. 어우, 이것도 좀 극혐인데 퍼즐 맞추기. 뭐야, 알렉스 왜 거기? 어우. 버즐이 나네. 그래, 트럭에 막혀있지. 오케이. 이거를 여기다가 당겨요. 당겨! 팅!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닐 거야, 이게 아닐 거야.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딱 걸치게 돼 있거든요. 어허, 어허. 기다려봐, 기다려봐. 딱 당겨! 가. 그러고 내가 여기서 점프해서 달라붙고 붙고 여기서 당겨. 아이, 당겨연. 자, 간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달라붙으면 여기로 올라올 수 있지. 와! 으아! 파괴왕! 자, 이번엔 여기에다가 쏴서 당기고 자, 이제 여기서 달라붙고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방에 당겨주면 완벽!
가게! 클리어. 걸린 거. 아, 이것도 또 왔네. What are you doing? You kill us. 이 친구 다 튼튼 가스 밟아서 왔다 얘. I'm not gonna make it out of here, Laura. Take the tools. Not without you. How often does a guy like me get to be a hero? Wait, this spanner and this guy are going to come here? 가스 밸브 터트린다. 야, 남자가 저렇게 여자를 보내고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내줘야지. 자 길게. 야 이게 좋지. 최고의 기술이지 이게. 와이어 액션. 여기 들어왔을 때 좀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밤이 됐는데. 이 게임은 밤낮이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 알렉스는 갔다. 잠깐만 정말 그건데? ESC.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요거 게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말하려고 했는데 잠깐 까먹었어. 다시 나 단기 기억 상실증인 같나봐. 자꾸 까먹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 뭐였지? 그럼 죄송해요. 내가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그렇다. 난 단기 기억 상실증이다. 아니, 분명히 말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까먹었어. 그냥 갑시다. 더 이상 생각해봤자 뭐 문제 될 거 없어. 문제만 돼. 나 그냥 기억 안 하고 갈래. 말하려고 했던 거 있어. 기억 삭제할래. Old logbooks. Months. 근데 진짜 내가 뭘 생각하다가 갑자기 말하다가 까먹었지? 진짜 기억이 날아갔는데. 이제 샘 납치당하고 그 샘 구하러 가는 게 아마 끝일 건데. 자,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왔던 길을 왜 되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거면은 이 게임 취지가 좀 안 맞긴 한데 이 게임은 뭐 굳이 다 그거야. 길이 한 곳이야. 한 곳이어야 했어. 하지만 요렇게 만들었죠. 이야호. 외길 게임. 길이 한 곳이야. 약간 특이한 거는 이번 길은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뿐.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길 개복잡한데 그걸 현황 가능하려나? 히트맨은 예전에 하던 대로 안 하고
그걸로 계약할게요. 처음에 어떻게 죽이냐 그거 계속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현황을 하려면은 그냥 내가 그냥 암살하고 바로 넘어가야지. 히트맨은 그렇게 넘어가야겠다. 다음에 할 게임 히트맨. 꺼져. If they went there, they're probably all dead. 꺼져. 아, 저걸 또 못 죽였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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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오케이. 한 놈이 제일 희한하게 죽었어. 한 방에 갔지. 오케이, 컷신이다. 내가 조종 안 해도 되는 컷신이야. 가면 전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거 맞는 것 같아. 아,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다. 이제 여기가 이 다음이 아마 끝일걸요? 샘 납치당하고 나서 탈출하려다가 납치당해가지고 아마 갈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스폰가? 죄송합니다. 아아아그나나 그때 뭐 말하려고 했는가 알겠다. 굳이 스패너랑 이상한 그 뭐야 그 도구 하나 얻는다고. 응? 굳이 저 배까지가? 여기 주변에 없어?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라라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던가. 어? 인양 물품으로 그냥 만들면 될 텐데. I hope I never hear Himiko's name again. We can take the boat out at high tide. No, we can't. Don't start that bullshit again, Lara. 매 시리즈마다 너무 많이 바뀌어. Matthias may be insane. 그래서 인생을 예스. I saw it in his eyes. He thinks resurrecting Himiko is the key to getting off this island. God, it sounds crazy. But this whole place is crazy. These storms aren't natural. We have to face that. She's right. When that storm hit the Endurance, I felt it. Something dark, something alive. This place is cursed. Where are you going? There are ruins beneath that old base in the cliffs. Something in there led them to believe they could control the storms. I've got to find out what they discovered. Once we're ready to leave, we're leaving. Whether you're back or not. I won't leave without you. 자, 영구기지 기어 올라가기? 아, 잠깐만. 아, 하나 더 있구나. 아, 기지 한번 갔다가 가는 거라서 아, 좀 오래 걸린다고 했구나. 아, 이것도 나 몰랐네. 어. 원래 이 도구 얻으면 거의 끝났다 싶다고 또 생각했는데. 좋아, 또 부숴라! 와장창! 맨날 부숴, 맨날. 그의 영혼 스패너와 드라이버로 변형. 근데 웃긴 거는 그 툰레이더 같은 경우에 DLC를 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툰레이더는 DLC를 사야 되나? 그러는 거라면 아니면 갭? 흑인데 아니면 흑우 됐어. 그의 목숨 스팬 여기